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께서 오늘 관심 갖고 계신 종목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TYM, 현대 이지웰, 아이패밀리 SC, 대한광통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 이지웰인데요. 동사는 기업복지시장의 50% 점유를 하고 있는 국내 MS 1위 복지 플랫폼 기업입니다. 동사는 수수료 매출의 경우에 거래액을 기반으로 이제 마진을 남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높아질수록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커지는 플랫폼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일단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부분이 늦어졌다라는 건데요. 어떤 것이냐 보면 2021년 1월에 현대그린푸드가 동사의 지분 28%를 주당 18,000원에 인수를 하면서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범현대 쪽으로 쪽지부 마켓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는 올랐다가 실제 수주 계약이 좀 이어지는 부분이 좀 늦어졌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보면은 현대 이지웰이 이제 그룹사에 편입이 되기 전에 기존에 범현대가에서의 그 사용하던 복지몰과의 계약들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현대 이지웰과의 그 거래가 늦어졌던 건데 실제로 작년부터는 그 현대차를 비롯해서 범현대 계열사 쪽으로 복지몰 쪽 위탁 사업 수주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거래대금 안정적인 성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 회사의 주가의 어떤 계절적 특징을 살펴본다면 4월 한 달간 평균 주가 수익률이 16%에 달합니다. 선택적 복지 제도의 특성상 매년 1분기에 좀 복지 포인트 소진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 흐름도 보시면 4월, 5월, 6월이 가장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리 좀 관심을 가져보실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아마도 시장은 좀 회복 탄력성이 좋고 경기 방어적 성격을 가진 종목에 주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사에 관심 가져보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주목해보실 만한 종목은 아이패밀리 SC입니다. 아마 많이 최근에 들어보셨을 텐데 색조 브랜드이고요. 화장품 주입니다. 롬앤이라는 브랜드를 보유한 화장품 회사인데요. 동사는 색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입술에 바르는 틴트, 눈에 바른 아이섀도우가 주력인데 원래는 동사가 틴트 집중도가 상당히 높았던 회사인데 최근에는 뭐 아이섀도우 이후에 베이스나 네일 쪽으로 비중이 많이 올라오면서 품목 다변화가 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나 일본 쪽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여기다 중국까지 붙었죠. 특히나 이제 국내와 일본 합친 그 수출 비중이 7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는 1월 설 기점으로 해서 노마스크 수혜까지 본격적으로 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모멘텀으로는 이제 2003년도에 일본 편의점 유통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신규 브랜드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 면에서는 올해 4분기,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성수기로 보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면이 부분이 없다 보기 때문에 화장품 중에서는 최선 호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